1번, 그, 어법상 틀린 거. 맞네. 일단은 이건 뭐 내용이, 그, 에벨린 페르도스 해가지고, 아벨린의 역설, 이런 뜻인데, 그지? 일단 첫 문장은 뭐, 다른 거 없고, 이 아벨린 역설이라고 하는 게, 그, 쥐어리 하비라는 사람이, 그지? 자기 경험을 바탕으로 내놨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보면, sitting together 이하가 분사 구문이지? 예, 그 아주 더운 여름 오후에, 가족들이랑 앉아 있다가, 제리의 장인이 suggested, 제안을 했던 거지. 여기서 이제 주의할 게, suggested가 제안하다잖아. 이제 그러면 우리가 주장하다, 제안하다, 이런 동사들이 나오면, 가정법 현재를 생각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대절에 나오는 동사를 should 동사원형, 혹은 그냥 동사원형, 예? 이렇게 써줘야 되잖아. 그러면 이제 the family 한 다음에 동사 원형이 travel 이렇게 나온 거잖아. 그지? 그 당시 이제 전부 다좀 릴렉스드야. 굉장히 다들 편안하게 있어가지고 다 아빌린으로 밥 먹으러 좀 이동을 하자. 가자 이렇게 제안을 했던 거지. 그지? 당시 지금 과거 상황이니까 this would라고 표현을 한 거야. will이라고 표현 안 하고 would라고 하는 이유는 이제 과거에 대한 얘기니까 would라고 이제 표현을 한 거고. 그래서 이게 한 4시간 넘는 이제 라운드 출입이니까 왕복이지, 왕복. 그지? 그래서 이제 자동차 타는데, 근데 자동차에 저기 에어컨이 없네.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출발했어요. set off 하면 출발하다는 뜻이지? 이게 사막을 가로질러가지고 그 찌는 듯한, blasting temperature 속에서 출발을 했지. 맛없는 식사를 하러. 그리고 only 투부정사 쓰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중에 결과지. 그래가지고 뭐뭐 할 뿐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같이 이제 여행을 갔다가 나중에 돌아올 때는 exhausted야. 지친 상태로 돌아왔을 뿐이다. 그냥 그렇게 쓰게 되고 딱히 틀린 거라고 볼 수도 없지 이것도. 그죠? 그럼 only 투부정사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쉼표 찍으면 돼. 그지?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요 이벤트에서 중요한 것은 that 이하가 중요한 거다. 그래서 that 이하가 완벽한 문장이면 that은 뭐 틀린 거 없고, 사실 가족 중에 누구도 원치 않았다는 거야. 우선해서 그 가고 싶은 사람이 없었다는 거지. 심지어는 제리의 장인이 제안을 했는데 제안했던 장인조차도 가고 싶진 않았다는 거지. 그게 이제 중요한 거다. They had assumed 그들이 가정을 했던 거지. 상대방이 each of the others야. 상대방은 원하지 않았겠나 이렇게 가정을 했던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지금 시제 쓴거 자꾸 주의하면 돼. No, but they had assumed. 과거 완료를 쓴 이유. 그지? 이런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전에 그 전에 가정했던 거니까 과거 완료를 썼고. Nobody had raised. 이것도 과거 완료 썼지. 아무도 의심을 안 했던 거지. 왜냐하면은 다른 상대방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가지고. 여기서는 keep the others happy가 happy한 사람이 the others잖아. 그러니까 목적보호로 형용사 쓴 거니까 이것도 틀린 거 없고. 그죠? 5번이 이제 답이었지. 다들 반대로 행동을 했던 거야. 자기가 진짜 원하는 것의 반대. 그죠? 그래서 이제 사실 위치 뒤에 걸 보면 they really wanted to do 한 다음에 목적어 들어가야 되지. 그 목적어가 위치란 말이야. 근데 문제는 위치 앞에 그러면 선행사가 있어야 되는데 of로 돼 있잖아. 맞지? 그럼 위치가 선행사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what 이렇게 바꿔 써야지. 그래야 the opposite of 명사 이렇게 될거 아니야. 그지? The opposite of 한 다음에 명사로 딱 정리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야. 뭐뭐의 반대. 그러려면 선행사가 앞에 있거나 아니면 위치를 선행사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 거지. 그죠? 해석은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역설이라고 얘기한 이유는 왜 역설이야? 아무도 가고 싶지 않았는데, 그지? 상대방 때문에 다들 상대방 배려해서 갔다 왔는데 그게 상대방을 배려하는 게 아닌 게 됐지? 상대방을 배려해서 갔다 왔는데 그게 상대방을 배려한 게 아닌 게 됐잖아. 그래서 다들 가기 싫었는데. 그치? 서로를 실망시키기 싫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표안 내고 그냥 했던 거예요. 그걸 이제 역설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다음 거. 2번 글 보자. 2번 글은 보면 첫 문장에서 요 단어, inhabit. 이게 좀 특이한 단어지. 왜냐면 inhabit는 뜻이 어디 어디에 거주하다라는 뜻인데 타동사야. 그니까 전치사가 필요가 없어. 그죠? 그게 좀 특이하지. 원래 뭐 어디 거주하다면 살다라는 단어, live는 I live in 이렇게 전치사를 써야 되잖아. 근데 inhabit는 안 쓰지. 그지?
그러면 이제 앞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 아니야? 그럼 your body is not a vehicle you inhabit 해가지고 vehicle 다음에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략된 거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이 거주하는 그냥 하나의 어떤 매개체? 이런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그지? 우리가 이제 영혼, 몸, 바디 앤 소울이라 그래가지고 몸하고 신체와 뭐 영혼을 비교를 하면 영혼을 더 중시하는 거, 그런 생각에서 바디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것은 여러분의 몸은, 크리에이션이니까, 창작물이야. 만들어진 거야. 그 다음에, your non-physical being. 이게 non-physical이 이제 physical 반대말이니까, 비물리적인 여러분. 그러니까 being이라고 하는 게 존재거든. 그러니까 your being이니까 여러분 자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비물리적인 여러분 자신의 creation. 창작물. 만들어진 거. 그게 바로 여러분 몸이다. 그리고 and 다음에 reflect라는 동사가 나온 거 보니까, 그러면 it is and it reflect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렇기 때문에 therefore 그러므로 이것은 여러분의 personality, characteristics 여러분의 어떤 성격상의 특징을 반영을 해주는 거다. 그 나의 몸 자체도 나 자신이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주제는 제목은 어차피 거기에 맞춰가지고 풀면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 신체라고 하는 게 사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닌 텅 비어 있는 뭐 그냥 매개체인 게 아니라 그 안에도 뭔가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이런 말 아니야? 그죠?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답으로 찾으면 되는 거였었고 이제 구체적으로 보면 자 facial wrinkles니까 얼굴 주름 expression line이라고 표현을 했지 표정이 나타나는 선 이렇게 그것이 아마도 여러분의 어떤 외적 external manifestation 외적 표현일 것이다 외적 표현일 수도 있다 그다음 사람들이 보통 automatic reaction, 자동적으로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것에 어떤 외적 표현일 수 있다. 그죠? 예를 들어 뭐 habitually, 습관적으로 doing the same things, 같은 일을 한다거나 또는 반복적으로 같은 것을 하는 것. 그죠? 이런 반응이 어떤 반응과 같은 그런 표현일 수도 있다라는 거지 뭐. 또 inflexible body거든. 유연하지 않은 몸이야. 몸이 이제 굳었어. 유연하지가 않아. 이거는 또 뭐냐면은 하나의 physical representation이야. 이것도 표현이란 거야, 표현. 유연하지 않은 몸, 그러니까 flexible하지 않은 이런 몸도 물리적 표현일 수가 있다는 거지. 그 다음에 of 이하에 becoming set in one's ways니까 way라고 하는 게 뭐지? 방식 아니야? 그지? 그럼 자기만의 방식에 becoming set니까 딱 고정돼 있는 그것의 어떤 표현 아니겠냐라는 거지 뭐. 이해가죠? 자, 그 다음에 또 보면, 많은 사람들은, 보자. become less mentally flexible. less가 꾸미는 게 결국은 뭐, flexible 아니야? 정신적으로 보면, 덜 유연해진다. as 다음에 비교급 나오면, 뭐뭐함에 따라.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인 어떤 유연성이, 사고의 유연성이 좀 줄어들게 되고, 알았죠? hence가 그러므로. 따라서. 자, 또 동사가 뭐요? 동사가 없네. 그냥 다 생략해버렸네. 분사구문처럼 해놨네. 그지? 자, 많은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서 정신적으로 덜 유연해지고. 그지? 그러므로 the stiffness. 이게 이제 경직된 거 아니야? 그죠? 경직성과 and loss of physical flexibility. 신체적 유연성의 상실이 따라온다는 거지 뭐. 이해가죠? 그리고 experienced 이하는 앞에 있는 두 개를 꾸며주는 거거든. 많은 노년층에 의해 경험이 되는 이런 경직성과 신체적 유연함의 상실이 따라온다는 거잖아. 맞지? hence 다음에 그냥 명사 하나만 딱 써준 거야. 나머지 다 생략됐다 보면 돼. 이해가죠? 그러고 이게 it can happen.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the other way around야. 반대로 일어날 수도 있어. as well은 역시란 뜻이거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봐봐. 정신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신체적인 이런 플렉서블도 같이 떨어지게 된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방금 얘기를 했잖아. 거꾸로. 신체적으로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사고가 굳어버렸다. 이렇게도 될 수 있다는 게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표현 자체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겠지. 그죠? 보충 설명을 하는 거야. 우리가 만약에 정신적으로 더 플렉서블하면 신체적으로도 신체적인 이런 것도 증가할 수가 있겠지. 이해가죠? I'm living proof야. 내가 살아있는 증거다. That this is possible. 이게 가능하다라는. That절이랑 proof는 본격 설명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어릴 때는, 내가 더 어릴 때 나는 꽤 나의 태도가 경직돼 있었다는 거야. 그죠? 잠깐만, 이거 선생님이 해석을 잘못한 것 같은데? 요거. 이거를 여기서는 본문에서는 그렇게 해석한 게 아니라 이게 the other way around 하면 그 반대도 마찬가지란 뜻이거든. 근데 여기서 그 반대라고 표현한 게 아까 이제 뭐냐면은 정신적으로 굳어버리면 몸도 굳는다 그랬잖아. 근데 여기서는 그 반대를 정신적으로 몸이 유연해지면 이렇게 표현을 한 거야. 이걸 그냥 그 반대로 표현을 한 거야. 이해가지? 요거는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한 거야. 그래가지고 정신적으로 몸이 유연해지면, 정신적으로 유연해지면 몸도 유연해질 수 있다. 그리고 자기가 살아있는 증거다. 젊을 땐 자기가 attitude나 이런 게 좀 rigid 돼 있었고, 따라서 물리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flexible 하지 않았던 거지. 그지? 그런데 not surprisingly, 그다지 놀랍지 않게 당연히 exercise도 싫어하고, 그죠? 근데 contrary to 한 다음에 걸리는 게 what is expected to occur as we age. 요거 다 걸리는 거 아니야? 자, 요거 해석하면 what is expected, 예상되는 것, to occur, 일어날 것이라, as we age, 우리가 나이가 들면 따라.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일어날 것이라 예상되는 것과는 contrary to, 반대로 나의 신체적 유연성은 상당히 오히려 증가했다. 그리고 지금은 운동을 꽤 즐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쨌든 후반부로 가면서 얘기가 조금 달라지는 것 같기는 한데, 그지? 어쨌든 일관된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 신체를 통해 반영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관된 흐름이지 뭐. 이해가죠? 그래서 첫 문장이 다시 한번 주제야. 이 신체라고 하는 게 우리의 personality, characteristic을 반영해 주는 거다. 요게 주제야, 요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쭉 설명을 해주는 그런 글이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정답이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몸이라고 하는 게 마음의 어떤 거울이라는 거지. 그죠? 마음이 어떻다라는 걸 보여주는 어떤 그런 거다. 우리 흔히 뭐, 자기, 한 선생님 나이 좀 되면, 선생님 생긴 게 어떻게 생겼어? 그래, 착하게 생겼지. 근데, 그래.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아니라고 말하기 뭐하고, 근데 어쨌든, 자기 얼굴은 자기가 만들어가는 거다. 이런 말이 있거든. 잘생겼냐, 못생겼냐의 여부를 떠나가지고, 그 사람의 인상은,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경험을 반영을 해주는 거다. 그런 얘기들이 좀 있지, 뭐. 그죠? 글쎄, 동의하나? 난 별로 동의 안 하는데. 그지? 자, 어쨌든 그냥 뭐 그렇게 그런 적인데 조금 그렇게 뭐 과학적인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현실 경험에도 좀 안 맞는 것 같고. 자, 이제 다음 거, 세 번째 거 보자. 문맥상 안 맞지 않은 거, 선생님이. 자, 여기 보면은 across, 여기 as well as 해가지고 양쪽 다 across 이렇게 나왔지. 그지? 그러면은 해석을 뭐뭐를 가로질러니까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돼. 뭐뭐에 걸쳐 뭐뭐에 따라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그러면 해석이 뭐냐면은 이제 이 문장 해석을 해보면 결과의 중요성, 결과의 중요성이 사람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쓰게 되겠지. 그치? As well as는 뒤에 것뿐만 아니라 앞에 것도, 앞에 걸 강조하는 거거든. 자, 결과를 중시 여기는 게, 결과를 중시 여기는 게 상황에 따라 다양할 수도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 다양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라 결과에 대한, 결과의 중요성이 사람에 따라 다양하다는 얘기는 어떤 사람은 결과를 되게 중시하고 어떤 사람은 덜 중시하고 이런 거. 알았지? 그런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거야. 사람보다 결과가 중요하다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오케이?
다음 문장은 저기 뭐야 도치돼 있지 않아? 동사가 뭐지? 두 번째 문장 동사가 뭐야? 주어는 the result 이거지, 그지? 그래서 보가 먼저 나온 거잖아. 이런 생각과 일맥상통하는 것이 consistent라고 하는 게 일관된 이런 뜻 아니야?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생각과 통하는 게 바로 뒤에 거의 결과라는 거지. 한 연구 결과가 요거랑 잘 통한다라는 거지. 이해가죠? 도치를 시킨 이유가 뭐야? 주어가 너무 길지? 이 경우에. 그죠? 따라서 이렇게 써주는 게 오히려 더 판단하기가 편하지. 그래서 어떤 연구 결과가 이런 생각과 일치하는데 그 연구를 보면 그 연구에서는 that examine 하면 점검을 해본 거야. prediction 예측을 점검을 해본 거네. in anticipation of 하면 뭐뭐에 대한 기대지 뭐. 그 다음에 appending 밑에 단어 적혀있지. 어떤 임박한 financial event야. 어떤 임박한 금융의 혹은 재정적인 상황 사건. 요걸 예측한 상태, 요거에 대해서 다들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한번 점검을 해본 거란 말이지. 알았지? In anticipation 보니까 요게 예상되는 상황에서 다들 어떻게 예측하는가를 한번 점검을 해본 거야. 그랬더니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다. 이게 나타났다는 거야. 그죠? 자, 예를 들어서, 자, 계속 보자. 연구 내용이야. 일단 학생들한테 믿게 만들었어. were led니까 이게 이끌어졌다잖아. 수동태잖아. 그럼 학생들은 투부정 사드로 이끌어진 거란 말이야. 학생들한테 믿게 만든 거지. 이거 거짓이야. 일부러 그렇게 믿게 만든 거야. falsely라고 표현을 한 거지. 뭐냐면 빌링 에러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제 registrar's office니까 이게 뭐야 이거? registrar's 하면 교무처 같은데 아니야? 등록처 같은데? 이제 등록 사무실이지. 그래가지고 학교 교무처에서 빌링이라고 하는 거. 빌. 빌이 이제 청구하다 뭐 이런 뜻도 있으니까. 청구서 에러가 났었단 말이야.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은 곧 다음과 같은 걸 뜻한 거야. 뜻한다라고 이제 믿게 된 거야. 전체 학생 중에 자, the student body라고 하면 이게 전체 학생을 지칭하는 거야. 그러니까 학생 전체에서 25% 정도가 이해가지? 곧 청구서를 받을 텐데 78달러 정도에 대한 청구서를 메일로 아마 받게 될 거다 이렇게. 그지? 그렇게 믿게 만들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 거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뭐가 주어지? 웬 에스트 이하에서 주어를 찾아보면 financially needed 이게 좋아요. 그리고 동사는 쉼표 건너뛰고 estimated로 가야지. 후부터 hardship까지는 건너뛰어야지. 양쪽에 쉼표 돼 있잖아. 이해가지? 그래서 그리고 이제 ask 다음에 뒤에 to 부정사가 나와 있으면 부탁하다라는 의미라고 그랬지. 근데 수동태니까 부탁을 받은 거지. 그지? 뭐라고 요청을 받은 거야? 한번 너네가 계산을 한번 해봐라. estimate 하면 응? 짐작을 한번 해보라고 한 거야. 그 다음에 their chances of being 걔네가 뭐뭐 될 확률을 아까 전체 학생의 몇 프로가 잘못된 청구서를 받게 돼 있었어? 25%. 근데 그러면 내가 그25% 중에 one of the unlucky students who would receive 응? a beer 이해가지? 자기가 그중 하나가 될 확률에 대해서 너네 estimate 해봐라라는 요청을 받았을 때 이해가죠? 지금 경제적으로 financially needy students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은 이해가? 그다음 보충 설명 이 친구들은 지금 who had trouble making financial ends meet 잠깐만 봐봐래 make ends meet라는 표현 기억하자 make ends meet 이거 make ends meet 하면 make make ends meet 끝을 맞추다라는 뜻이잖아. 그러니까 이건 수지타산을 맞추다 이런 의미가 돼. 이런 의미가 돼. 알았지? 양쪽 끝을 맞춰주다라는 표현이니까 지출과 소비를 맞춰주는 겁니다. 수지타산을 맞추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다시 봐봐. 그러면 지금 학생들이 어때? 얘네들 who had trouble이지? 어려움을 겪고 있지? 자, 지금 경제적으로 financial MG를 맞추는데 어려움을 겪는 애들이야. 아직 안 끝났어요. For whom? 그 친구들에게는 이 청구서가 새로운 또 어려움을 만들어낼 그런 친구들이야. 그러니까 돈이 여유가 별로 없는 친구들이야. 이해가죠? 이런 친구들은 계산을 할 때, estimate, 추산을 할 때, 자기가 걸릴 확률이 42%다라고 되게 높게 생각한 거 아니야? 원래는 25%밖에 안 걸리는 건데? 이해가죠? 근데 대조적으로, non needy students야. 전혀 부족함이 별로 없는 학생들이야. 또 쉼표 나와 있지. 이 친구들한테는 그 비율이 별로 영향력도 없어요. 퓨니까. 결과 별로 미치는 영향이 없어. 결과가 없어. 요 친구들은 자기네 확률이 얼마다? 17%다. 이해가죠? 게다가 이러한 원인이 반복되더라. 이상하지? 이러한 결과가 반복되더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응? 코지스가 아니지. 이런 결과가 반복되더라는 거 아니야? 뭐한 다음에도, even after, 뭐뭐 한 다음에도. 그지? 컨트롤링이니까, 통제를 한 다음에도 이런 말인데. 지금 보면, 지금 컨트롤링하고 포가 하나, 둘, 이렇게 돼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요런 두 개에 맞춰가지고 조정을 한 다음에도 그렇더라는 거야. 과거의 그 빌링 에러, 대학교에서의 그 청구서 이제 오류, 요걸 과거에 경험했던, 그지? 경험이라든가, 또두 번째가 뭐야? 과거에 예상치 못한 청구서를 받았던 그런 과거 경험 있지? 요런 거 때문에 뭔가 컨트롤을 한 다음에도 똑같은 결과가 또 나오더라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래가지고 어쨌든 이거는 원인이 아니라 결과. 그래서 5번이 답이 되는 거였지. 그죠? 됐지? 그래가지고 뭐 이거 뭐 내용은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지? 내용도 그렇고 구조는 지금 이게 요 문장이 가장 그나마 어려운 문장 구조 아니야? 이거? 이게 그나마? 맞지? 삽입구문 좀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좀잘 처리해주면 되지 뭐. 알았지? 자, 다음 4번. 일단 주어진 문장 읽어보면 사실 한 다음에 people 다음에 동사가 뭐지? 그렇지, can make지. 그러면 관계대명사 생략돼가지고 우리가 이러는 사람들, 우리가 경멸하기도 하고 또 부러워하기도 하고 또 리젠트하면 화를 내기도 하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그다음에 as 보여? as 보여? 여기 as 이렇게. 그지? 그 주어끼리 비교하는 거야. 이런 사람들이 맨 끝에 loved ones, 사랑받는 사람,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들만큼이나 우리에게 make a difference야. make much of a difference지. 상당한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사실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죠? 뭐 앞뒤에 대충 뭐 그런 게 나와 있어야 될것 같고. 어쨌든 이 문장 앞에는 사실 그랬으니까 앞에는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야 될것 같은데. 예상으로 봤을 때 그냥. 그지? 자, 어쨌든 그런 같은 맥락에 뭔가가 나와야 될것 같은데. 자, 처음에 보자. 첫 문장 동사가 뭐가 동사냐? 요거. 그지? depend on이 동사 아니야? 그지? 그러면 해석하면 어떻게 돼요? The emotional effect of what people do. 사람들의 행동이 미치는 정서적 영향은 그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진다. 맞지? 어떤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정서적 효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해가죠? 자, 특히 우리는 일정한 종류의 어떤 관계를 다른 사람과 일정한 종류의 관계에 있을 필요가 있다. Before their lives impact our own.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삶이 우리의 삶에다가 영향을 주려면은 그 사람이랑 일정한 정도의 무슨 관계가 있어야지 사실 영향을 줄 수가 있다는 거야. 나랑 관계 없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뭘 하든 내가 뭐 영향을 받을 게 별로 없는 거 아니야. 이해가죠?
그러고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관계가 근데 뭐뭐일 필요는 없다. need가 부정문에서는 조동사처럼 쓰이지, 지금. need not하고 동사 원형 나왔잖아. 긍정문에서는 원래 본동사 아니야. 맞지? 긍정문에서는 need to be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 그래. 근데 이런 관계가 꼭 뭐뭐일 필요는 없다. 자, 원이 가리키는 단어는? 원이 가리키는 명사. 그렇지. relationship이지. 근데 이런 관계가 꼭 friendship 또는 affiliation 같은 그런 관계일 필요는 없다. 알았지? affiliation이 뭐야? 뭐 동맹이나 연합 뭐 이런 거 아니야? 그죠? 협력 뭐 이런 건데. 이런 관계가 꼭 우정이나 응? 협력 관계 뭐 이런 거일 필요도 없다. 그죠? 자, 여기에다가 딱 집어넣으면 딱 맞을 것 같긴 한데. 그죠? 이게 원래 정답이었었지. 그지? 그 뒤에 건의 내용을 보면 이와 비슷하게가 돼 있어요. similarly야. 이와 비슷하게. we can get excited or upset. 우리는 흥분하거나 뭐 upset 화가 날 수도 있어요. excited 하는 거는 보통 좀 긍정적 의미 아니야? 좋다라는 의미에서 excited라는 표현 쓰는 거 아니야? 맞지? 근데 upset는 짜증나는 거잖아. 부정적 의미에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즐거워지거나 혹은 짜증날 수도 있는 거야. 봐봐라. What happens to? 봐봐. 뭐뭐에 대해서. 누구한테 일어난 일이지? 히어로하고 빌레인이야. 액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이나 빌레인. 어허, 뭐야 이거 갑자기. 현실 속의 사람이었다가 갑자기 상상 속의 사람이 나오잖아. 이해 가죠? 그래서 2번이 답이구나. 확실히 알 수가 있지. 그죠? 2번 앞에서 보면 우리 삶에 영향을 주는 그 사람하고 우리가 뭔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관계가 꼭 그렇게 긍정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다. 하고 나서 주어진 문장이 우리하고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도 우리랑 일정한 관계를 맺고 있는 거잖아. 이해 가죠? 학교 다닐 때좀 드란데, 참 불행한 일인데, 내가 정말 싫어하는 친구가 학교에 있거나, 클래스에 같이 있거나, 내가 정말 싫어하는 선생님이 있거나, 이러면 정말 괴롭지. 근데 가족이, 내가 정말 싫어하는 가족이 내 가족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지. 있어? 아니, 엄마, 아빠, 형, 누나, 동생 중에서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다고? 아, 그렇구나. 그래, 알았어. 누가 그런 게 싫어? 그래, 알았어. 언니가 싫구나. 그래. 그럴 수 있어. 지금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좀더 지나면은, 계속 그럴 수도 있어요. 그지? 그래. 잘하면서 그럴 수 있어. 잘하면서. 하은이가 언니한테 많이 맞았구나. 이렇게. 내 옷, 왜 입고 가? 이거 아니야? 그지? 여자들. 그죠? 그런 거. 남자들은 별로 그런 거, 승민이 별로 없지, 그지? 있을 수 있지. 근데 형 있다 그랬잖아. 형이 잘안 때려? 그래. 이제 다 컸으니까 때리는 건 없지. 어릴 때 많이 안 맞았어. 어릴 때는 안 돼요. 아, 그래? 형이 착하구나. 그래. 서로 그렇게 싸웠는 그래? 신기하네. 그지? 신기하네. 보통 많이 싸우는데. 하긴 이게 나이 차이가 적게 나면 많이 싸우고, 좀 아예 나 많이 나버리면은 별로 안 싸워. 3살 차이. 그럼 조금 그렇게 심하게 싸울 나이 차이는 아니지. 보통 연년생이 많이 싸우고, 하은이는 8살 차이, 안 싸울 나이야. 그지? 이렇게. 안 싸울 나이지, 보통. 그지? 8살이면 한참이잖아. 응? 언니 대학생, 너 초딩 아니야. 그지? 그렇지, 너 6학년 때 언니 대학 1학년이요. 그래요. 차이 많아. 8살이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사실. 굉장히. 이제, 사회 나와도 8살 차이는 꽤 많이 차이 나는 거야. 왜냐면, 금방 세대가 달라지잖아. 30대에서 40대 막 이렇게 금방 세대가 달라지는 나이라. 이제 저한70 넘어가야 비슷해지는 거고. 70불이나 80이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지? 그 정도? 한 60대까지만 해도 차이가 좀 나고 이제 그런 차이가 되지. 자, 어쨌든, 맞아요. 하여간, 지금 보면, 이제, 그래. 지금 현실 속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나한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싫어하는 사람이 영향을 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와 비슷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액션 영화에서 주인공이나 악당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괜히 이거에 대해서 막 즐거워하고, 응? 화나고 이럴 수 있다는 거야. 이해가지? 비록 그 정도는 in different ways. 그 정도나 방식은 좀 다르겠지만. 이해가죠? 그 다음에 what seems to be necessary 하면 꼭 필요한 것은, 그죠? 꼭 필요한 것은 어느 정도의 involvement가 개입이지. 참여나 association, 연관성. 이게 어쨌든 꼭 있어야 돼. 그래야 어떤 정서적 효과가 일어난다는 거지. 그러고 나서 보충 설명하고 있잖아? The fact that. 그 다음에 or that.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죠? 우리가 어떤 목표를 공유하고 있다거나 또는 서로 상반되는 목적을 갖고 있다거나 하는 사실. 또는 상대방의 행동이 우리의 목적 달성에 영향을 직접 준다거나 하는 이런 사실들. 이런 게 있어야지. 이런 게 있어야지 어쨌든 영향을 받는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해가지? 또한 we work together 하면 같이 일하거나 아니면 against one another이야. 서로 경쟁하면서 일하는 거지 뭐. 어? 다양한 formal, 공식적인 혹은 비공식적인 프로젝트에서. 그죠? 어쨌든 이런 사람들과의 연관관계, 그것이 what make us care about their conduct야. 그들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를 신경 쓰게 만드는 거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지. 자, 됐죠? 그래서 요 지문 같은 경우에도 뭐 내가 볼 때는 문제 만들기 꽤 좋은 응? 그런 지문이 아닌가 싶어요. 자, 그 다음 거.